절망하게 하는 겁니다. 제가 확실히 정리하고 공정한 나라 그리고 희망 있는 사회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민생,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산 것이 중요하다. 민생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먹고 사는 문제, 공경제 아닙니까? 여러분, 그랬더니 우리 이장께서 그냥 무심하게 쳐다 하늘 보면서 여러분, 저는 동방불교의 가장 최고의 경제를 살리고 성장을 해보고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경제를 만들어서 우리 청년들도 기회 있는 자발적으로 흑인형이 대통령이 되어야 우리가 살겠다는 한국에 찾아와 저희 지지선을 해주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은 배우 오지맹 씨처럼 이제는 흑인형을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오지맹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후보 여야 후보 찍어서 뭐 돈 생기는 거 있나? 흑인형 후보만이 이 나라를 살리겠다.